예, 안녕하십니까. 안성시 소통셔츠 담당관 박주덕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긴급 언론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브리핑은 금일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분야 소재 부품 장비 산업 특화단지로 안성시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최종 선정에 따른 그간의 추진 과정과 향후의 기대 효과 등을 공유하고 언론인 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브리핑 순서는 안성시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에 대해 김보라 시장님이 설명하시고 언론인 분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가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브리핑은 온라인 생방송으로도 동시에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보라 안성시장님 주재로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시간이 꽤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 그리고 갑자기 저희가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도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기쁜 마음이지만 오늘은 더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저도 기쁘게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소통협치 담당관께서 설명해 드렸듯이 간략하게 오늘 선정된 소부장 반도체 특화단지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또 궁금하신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요?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세계 강국입니다. 하지만 반도체를 산업을 이끌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도 자급률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국가가 외국과의 관계 속에서 공급망에 차질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우리 반도체 산업이 휘청휘청 하는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반도체 산업을 어떤 특정 분야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생태계를 육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2021년부터 소부장 관련돼서 특화단지를 이렇게 조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에도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공고를 했고요.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4월 달에 저희 안성시를 비롯해서 경기도에서 6개 시가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8개 시 그리고 5개 국가에서 생각하고 있는 첨단 분야에서 17개 도시가 공모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현장에 와서 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직접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또 서류 심사도 거쳐서 최종적으로 오늘 특화단지를 선정을 했는데요. 거기 우리 동신 산단이 장비 분야 반도체에서 특화단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특화단지로 선정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뭐 산업 기반 시설이라든지 공동 연구를 위한 인프라라든지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산단 조성에 있어서 필요한 전력이라든지 물 같은 부분들 그리고 특히 동신산단은 농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농지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이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선정할 수 있는 게 하루 이틀 사이에 된 거는 아니고요. 좀 오랜 기간 동안 시하고 또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를 뿐만 아니라 많은 안성 시민들이 K반도체 벨트 그리고 반도체를 통한 국가 경쟁력을 갖춘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를 볼 때마다 많이 답답하고 또 안타까웠을 것이 지리적 위치로 보면 안성이 K반도체의 중심에 있는데 왜 우리 안성은 반도체 도시로서 주목을 받지 못할까 이런 안타까움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1년 6월에 인근에 있는 반도체 도시들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도시 연합을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또 안성시 자체적으로 공무원들과 함께 반도체 전략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만나서
왜 우리 안성이 반도체 도시로서 주목을 받지 못할까? 여러분들이 안성에서 반도체 산업의 기업으로서 일하는데 어떤 것이 가장 불편합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또 우리 SK 하이닉스나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현재 그리고 또 전지 이렇게 임원분들을 초빙해서 도대체 안성이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얻어낸 결론은 안성에서는 우리 국가 반도체 산업 중에서도 가장 약한 고리인 이 소부 쪽을 좀 더 공략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결론들을 얻었고요. 또 안성이 그걸 할 수 있을 만큼의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대신에 안성이 갖고 있는 약점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얘기했던 게 구인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이 있다. 산단을 조성했을 때 교통도 편하고 그다음에 부지 가격도 인근 도시보다 싼 거는 알겠지만 기업이 들어왔을 때 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기업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구인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구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제2 캠퍼스를 가서 이 호화 볼판이었던 이 아산에 어떻게 대기업이 들어오고 대기업을 통해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이 구인의 문제는 단순히 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인력들이 계속 그 지역사회에서 성장해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교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정주 조건 자체를 좋게 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 이런 결론들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광역 버스라든지 이런 대중교통에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그런 일환이고 또 신설 학교들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도시의 경관들을 계속 좋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들을 해왔고요. 하지만 이런 도시의 정주 조건을 좋게 하는 건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핵심인 이 기업들의 아픈 고리인 인력을 어떻게 우리가 직접 양성해서 기업들에게 인력들을 공급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가지면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대학들하고 반도체 인력 양성 업무 협약을 올 2월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의 대표들 그리고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을 만나면서 저희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안성에 대해서 설명을 열심히 하면 오? 안성 괜찮은데? 반도체 안성에 참 좋은데 왜 여태까지 안성은 그런 장점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이런 반문을 저희에게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안성에서도 반도체 산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아니 그 무슨 시골에서 안성은 농업 중심 도시 아니에요? 반도체가 될까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아 그동안 우리 안성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널리 알지 못했구나 이런 반성을 하면서 중앙부처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그리고 기업인들 그리고 정치권에 우리 안성이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안성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앞으로 안성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여러 자리들을 마련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2월 달에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유치 전략 토론회를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또 많은 기업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노력들 속에서 드디어 오늘 소부장 관련돼서 반도체 특화단지로 안성이 조성이 되었는데요. 이 특화단지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선정된 특화단지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큰 그림 속의 일부이고요. 이거는 3단계로 이렇게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 보계면 동신리의 48면 평의 산단을 조성하는 것이 첫 번째 저희 단계였습니다. 지금 이 작업은 2022년 2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 7월에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포함이 돼 있어서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27년 정도에 착공을 해서 30년도면 준공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저희가 시도했던 게 바로 오늘 결정된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특화단지 안에 정말 경쟁력 있고 기술력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저희의 목표였었는데요. 오늘
발표된 소부장 그 특화단지를 준비하면서 여러 기업들을 만났는데 한 49개 기업에서 9천억 정도의 투자를 통해서 동신 산단에 입주하겠다는 의향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저희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 48만 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48만 평에서 만들어지는 기본 인력들이 생활할 수 있는 작은 신도시, 그리고 또 이 여기에서 더 나아가는 반도체에서 더 나아가는 뭐 AI라든지 이런 산업들을 좀 더 육성할 수 있는 산단, 그리고 또 여기에 기반한 연구 시설들을 갖출 수 있는, 그래서 한 100만 평 정도의 주거와 산단이 겸비한 단지를 조성하는 이런 3단계로 걸쳐서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번 저희 심사에서도 저는 좀 강하게 어필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인력 양성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와 관련돼서 많은 고민들 중에서 인력이 너무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10년 동안 12만 명의 인력을 양성하겠다 이런 결과 발표를 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저희 안성시에서는 그 12만 명 중에 최소한 1만 명은 우리가 책임지고 키워내겠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법은 지역에 있는 폴리텍 대학, 한경대학교, 그다음에 두원공과대학들과 함께 안성시가 반도체 인력 양성 센터를 구축을 하고 여기에서 정규 과정을 통한 교육생들뿐만 아니라 현재 산업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재교육, 그리고 반도체 아카데미 운영, 그다음 반도체 마이스터코 운영을 통해서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중장년들, 또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반도체 인력으로 양성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력 양성 센터는 만들어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양성 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라도 지금 현재 있는 대학들과 함께 필요한 교과 과정들을 협의하고 또 신설하고 또 예산들을 시가 지원하는 일들은 지금 이미 시작을 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양성 외에도 다양한 인재 기업들에 대한 지원들이 이루어질 텐데요. 국가가 직접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특화단지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또 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실증 기반이라든지 R&D와 관련돼서는 뭐 실증화 지원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그다음에 협력 사업들, 기술 개발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기업 직접적인 지원과 관련돼서는 올 하반기에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안성시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또 지원하기 위해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금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특화단지가 선정된 이후에 입주 의향서를 낸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입주를 하고 또 그 이외의 기업들이 더 추가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반도체 기업 전담 조직을 안성시청 내에도 이렇게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계면에 있는 동신 산단이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된 것이 우리 안성에는 그리고 전 국가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K반도체 생태계가 드디어 안성에 소부장 반도체 특화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완성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산업들이 안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특히나 이 중부권에 구성이 되어야지 우리 반도체 산업들이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번에 보니까 국가 전략 첨단 산업 단지로는 또 인근에 용인하고 평택이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꺼번에 묶이게 된다고 하면 정말 K반도체가 완성이 되고 그걸 통해서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경기도에도 우리 안성에도 다양한 고용이라든지 생산 유발 효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는 저희가 동신 산단과 관련돼서 처음에 조성할 때 타당성 연구 조사를 통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동신 산단이 제대로 잘 개발이 된다고 하면 국가적으로는 한 16,000명 정도의 고용 효과, 그리고 경기도에는 12,000명 정도의 고용 효과, 우리 안성시에는 직접적으로 한 9,000명 정도의 고용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생산과 관련돼서는 한 2조 4천억 정도, 전국에는 경기도에는 1,600억 정도의 이런 생산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정이 된 거는 이제 첫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시작을 저희가 끝까지 잘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성에서 반도체 산업과 관련돼서 뭔가를 해본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특히 안성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분들도 의아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소부장 특화단지 한다고 했을 때 아니 소부장은 기업들은 그냥 있어도 안성에 당연히 올 텐데 무슨 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소부장 특화단지를 만들려고 하냐, 삼성이나 하이닉스처럼 대기업을 유치한다고 노력을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뭐 소부장 특화단지 그거 별거 아닌데 그런 걸 뭐하러 하냐 뭐 이런 비판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아 평택이나 용인이나 뭐 성남처럼 이미 반도체 인프라 그리고 도시 인프라가 갖춰진 곳하고 경쟁해서 안성이 이길 수 있겠냐 이런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노력을 통해서 저희가 특화단지 선정된 것처럼 그런 힘을 바탕으로 한다면 이후의 과정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단계까지도 무난히 이렇게 잘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게 잘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안성에 두 개의 철도 노선과 관련된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철도 노선들이 이제 경제성과 관련돼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인데요. 이걸 계기로 해서 경제성도 좀 높아지고 또 그러면서 철도 사업도 조금 더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많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안성이 얼마나 반도체에 관한 강점을 갖고 있는지 또 안성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동안 근 한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여기 계신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언론에 이렇게 보도도 해주시고 또 그런 붐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성의 반도체 산업과 관련돼서 그런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상세한 브리핑을 해주신 김보라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성명, 질의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상으로도 질문을 받을 예정이오니 실시간 댓글로 질의사항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은 브리핑 일정에 따라 약 10분간 진행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이 있으신 언론인께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인일보 민홍기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 경인일보 민홍기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그 소부장단지 유치하시는데 동분서주 하시면서 좋은 결실을 맺게 된 거에 대해서 먼저 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은 두 가지가 있고요. 하나는 좀 제안사안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2030 도시기본계획이 작년에 조금 변화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이제 소부장단지가 유치가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다 보니까 이 2030 도시계획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적용이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향후에 이제 관련 부서들하고 말씀하셔서 아까 좋게 말씀하셨듯이 뭐 정주환경이라든가 이런 인프라 구축을 하실 때 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도시기본계획을 좀 변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사업 성패가 되려고 하면 공업용수하고 이제 전력이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업용수를 좀 부족한 부분을 좀 어떻게 하실런지 그 부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은 이제 솔직히 끌어오는 데는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원곡 양성 쪽이 아무래도 이제 이거를 갖고 오면서 송전철탑이 좀 기존에도 많이 있는데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 여건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지리적 위치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그쪽이 이제 그 아무래도 지중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혹시 보관이나 해결 방안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그 우리 2030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2030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들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이제 공업용수와 전력과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동신산단을 처음에 이제 조성하려고 했을 때부터도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농업 저희가 진흥구역이기 때문에 농지를 푸는 문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 공업용수라든지 사실은 이 전력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서 흔히들 생각하고 있는 뭐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 이렇게 이제 대규모 100만 평 정도의 이제 반도체 산단을 만든 데 있어서는 사실 이제 전력이나 용수 문제가 이제 크게 되지만 사실은 48만 평 정도의 규모는 크게 이제 그렇게 어려움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좀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뭐가 있을까? 사실은 시가 직접적으로 용수하고 전력을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때문에라도 특화단지를 꼭 조성을 해야 되겠다. 국가에서 이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가장 큰 취지가 뭐냐면 이런 소부장과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산단을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중앙정부 부처와 협의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인허가 관련 문제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자금과 관련된 문제들을 일괄적으로 지원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특화단지 선정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특화단지를 저희도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이 이렇게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는 그 부분의 문제들은 좀 일단락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 안성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이런 산업단지가 만들어질 때 토지 보상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주거지 또 환경 문제를 가지고 지역 간에 이제 갈등들이 있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신산단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저는 뭐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뭐 불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또 그 지역을 지키고 살아오신 분들이 요구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뭐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대화하고 또 시가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하고 이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업체하고 그다음에 기업하고 주민들 간에 이렇게 갈등으로 놓아두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거기 들어오는 기업들한테도 이게 늦어져서 기업에 손실이 나지 않도록 하고 또 거기 살고 계신 주민 여러분들도 무리하게 이게 진행이 돼서 불편하거나 또 어쨌든 경제적인 손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중재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두 번째 언론. 안녕하세요. 김진유성원의 기자입니다. 지금 그 타시에서도 인력 양성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에서 앞으로 인력 양성을 위해서 뭐 단독으로라든지 아니면 그 타시와 같이 협력을 할 계획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준비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 양성과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타시하고 함께 하고 있는 건 없고요. 대신에 이제 경기도하고 인력 양성 센터를 건설하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점 중에 하나가 잘 알고 계시지만 그 안성에 있는 폴리텍 대학이 반도체 인력 양성을 중점적으로 하는 반도체 융합 캠퍼스로 이제 국가에서 이미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2년제 또 전문대학 두원공대 그다음에 이제 4년제 한경대학 국립대학 경기도에 있는 유일한 국립대학들이 반도체 관련된 우수한 교수 인력과 또 장비들을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부장 특화단지를 준비하면서 이미 그 학교들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또 관내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외부에 있는 반도체 기업 대표들하고 몇 차례 이렇게 만나서 어떤 교육 과정을 해줬을 때 현장에 직접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현장에 있는 그
산업 인력들이 어떤 재교육을 필요하는가, 그래서 교과부터도 서로 함께 만드는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비와 관련돼서도 개별 대학에서 있는 갖고 있는 장비들을 어떻게 하면 공유해서 함께 쓸 수 있을까, 여기까지 지금 나아가서 이렇게 서로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센터라고 이름 지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공간은 이 산단이 조성되면서 이제 함께 만들어질 거고요. 센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지금 각 대학들에 있는 캠퍼스를 활용해서 그런 교육과정을 진행을 하고요. 지금 뭐 한경대에서 하고 있는 계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일부 학비를 대고 또 시도 일부 학비를 대고 이런 식으로 현재 이제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한 분만 저기 더 받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서울일보 김추지 국장님. 예. 서울일보 김추지 기자입니다. 시장님과 그 우리 전 구성원들이 그동안의 노력의 결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신발이 닳도록 많이 다니시고 또 시민들과 공감을 이룬 그런 그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제 지금 시작인데요. 네. 앞으로 그 난제 산적한 현안 사항이 많은데 시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하고 항상 상의하고 해서 앞으로 그 TF팀이라든지 조직을 빨리 만들어서 거기에 대비하고 또 이제 시민들의 불만이라든지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걸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뭐 시의회하고 그동안 이제 약간의 이렇게 좀 갈등들이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뭐 이렇게 서로 이해가 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관련돼서는 이제 뭐 시의회나 시나 또 당과 상관없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도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의회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쪽도 그렇고 민주당 쪽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조례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관련돼서는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더 많은 좋은 지원책이라든지 또 발전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진행되는 과정과 관련돼서는 시의회와 이렇게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구성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특화단지를 선정이 되면 추진단을 꾸리게 되어 있어요. 그 이제 이후 진행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추진단은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 건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 오기까지 지금 도움을 주셨던 자문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문단은 주로 이제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의 임원으로 계셨던 분들 그리고 우리 이 국가적으로 산업 정책들을 하셨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 자문단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자문단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또 관내 기업들을 꾸준히 이렇게 만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내 기업들하고 또 49개의 입주 의향서를 쓰셨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추진단을 꾸리는 게 맞겠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꾸려진 추진단에서는 입주 의향서를 내신 기업들이 입주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분들이 속도감 있게 그리고 본인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안성에 자리 잡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산단에 이 계획할 때는 보통 이제 많이들 관여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동신산단 같은 경우에는 설계 단계부터 입주 기업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단순히 개별 기업에 이렇게 그 부지만 조성해서 분양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업들이 공동으로 좀
원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도 같이 함께 고민해서 만들고 이제 이런 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그 추진단을 이제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그동안은 뭐 몇 게 이제 관련된 부서를 저희가 TF팀으로 이제 운영을 해왔었는데 그렇게 이제 비상시적인 한시적인 TF팀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봐서 전담팀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직 개편을 통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그 온라인으로 질문된 건의사항이 두 건이 있습니다. 먼저 그 데일리와이 이균 기자님께서 안성시 반도체 소부장 특화 단지 유치가 확정되었는데 앞으로 관련된 인력들이 정주 시설 등 인프라 구축과 기업 지원에 큰 비용이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계획이 궁금합니다. 질의가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그 정주 시설 등 인프라 구축과 관련돼서는 일단은 지금 동신산단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그 한국산업관리공단하고 2022년도에 이제 MOU를 체결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야기가 돼서 지금 현재 이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한 6천억 정도의 시설 투자를 통해서 저희가 봤을 때 충분히 이건 경제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산업관리공단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신산단을 개발하고 또 만드는 데 있어서의 비용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 지원과 관련돼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제 다양한 대출 제도가 이제 특화단지가 조성되면서 일반 기업에 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열려져 있기 때문에 시가 직접적으로 하는 부담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국가에서 하는 그런 지원 외에도 아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기금을 조성해서 기업들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안성시 재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크게 이제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이제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도시 전체를 좀 정비하고 교육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는 과정에서는 많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은 그 도시공사 설립과 관련된 부분들도 그래서 저희가 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개발 사업에 직접적으로 시가 함께 참여해서 개발을 하고 개발해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아니면 수익금을 최소화하면서 산단 개발할 때 옆에 이런 경제성이 없어도 꼭 필요한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해 나가는 일들을 시가 직접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시의회하고도 조금 더 도시공사 설립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적극적으로 풀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 그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그 일반 시민인 양성 주민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성 반도체와 SK 하이닉스와 가까운 고단면의 신도시 개발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고산면에 계시는 분들이 SK 하이닉스가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요구했던 게 고산면에도 산업단지를 유치해 달라. 아니면 이 주거지 택지 개발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업단지나 주거지를 직접 저희가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뭐 도시공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간 개발 사업 계획이 들어올 때마다 우선적으로 이제 고삼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개발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수익이 좀 나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고산면이 가운데 이렇게 고산 저수지가 있고 또 이렇게 산 지역이 많고 평야지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민간 개발 업자들이 선뜻 이렇게 나서지 않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어쨌든 우리 고산면과 관련돼서는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또 그 개발과 관련돼서 적정한 부지나 적정한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민간 개발 업자들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다. 뭐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안성 씨가 소부장 반도체 특화단지로 오늘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안성 씨는 특화단지 선정을 통해서 미래 천남 산업도시로에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안성 씨뿐만 아니라 K반도체 벨트의 성공을 위해서 저희 안성 씨도 열심히 준비해서 아주 좋은 특화단지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에 있는 관내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들과 함께 시민과 그리고 반도체 기업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산업도시, 반도체 도시 안성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